라이딩에 도전하기로 했다. 이제 실감이 나는데 엄마, 근데 내가 가슴이 찡그리네. 발 아래 펼쳐진 탁 트인 세상. 저기서 뛰나?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시원하다. 산 아래 세상을 굽어보는 찬규 씨. 이제껏 보지 못한 환한 미소가 번진다. 먼저 무전기 사용법을 배운다. 자기야. 남편의 암 앞에서는 강철 여인이지만 평소엔 겁 많은 은민 씨. 남편은 하늘에서, 은민 씨는 땅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로 했다. 아니야, 그렇게 되면 이륙한 다음에 궁뎅이 쭉 집어넣으라 그러면. 그렇지, 그렇지. 제가 바로 앉아 세워보면 그냥 바지 벗듯이 집어넣으시고. 간단한 비행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안전을 점검하는 은민 씨.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은민 씨가 직접 마련한 자리. 며칠 전 남편 외모를 우연히 보고 그의 꿈을 알게 됐다. 그것은 바로 하늘을 훨훨 나는 꿈. 장난이 아니다. 이제 긴장돼? 어. 여기서 붕 뜨네. 그러니까 저분들 뛰는 거 보니까는 긴장되지. 하늘에 뜨면 나는 처음 떴을 때 그 표정을 꼭 보고 싶거든요. 이렇게 구름까지 올라가는 하늘을 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? 드디어 찬규 씨 차례. 자기 화이팅! 함께 탑승한 교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륙에 성공했다. 자신의 소원대로 하늘을 날게 된 찬규 씨. 한 번에 떴어. 지켜보는 은민 씨도 흥분되나 보다. 자기야, 자기야. 어. 좋아? 와, 너무 좋아. 아, 자기도 올라와. 진짜 진짜 좋아? 남편이 좋아하니 은민 씨도 좋다. 내 걱정하지 말고 많이 타고 내려와. 남편은 저 위에서 얼마나 행복할까. 뭐라고? 다시 말해. 나도. 못 해볼 것 같은데 하늘도 날아보고 거기다 용기가 많이 생기네. 용기가 많이 생기네. 내가 앓고 있는 병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죠.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해체할 수 있겠지. 그런 용기가 있는데 그렇게 믿고요. 이렇게 또 할 거예요. 오늘 한 것처럼. 도전하고 싶은 것이 생기니 삶의 희망도 생기는 찬규 씨다.